강수 씨와 이태엽 대표가 제작진과 함께 찾아간 곳은 바로 삼북면에 위치한 식당입니다. 대체 얼마나 특별한 식당이기에 차로 40분 이상을 달려온 걸까요? 여주에서만 나는 농산물을 가지고 건강한 밥상 그리고 전통 방법을 고수해서 장을 담그시는 명인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맛있는 밥을 준비하셨다고 해서 네, 같이 왔습니다. 식당에 들어서는 순간 최예숙 대표가 후덕한 모습을 드러내며 반겨줍니다. 인사를 마치자마자 최예숙 대표가 직접 만든 푸짐한 밥상이 뚝딱 차려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두 사람이 먹는 음식 이름이 개걸무 시래기 솥밥이라고 하네요. 대체 이 개걸무가 뭐예요? 아, 개걸무는 기관지에 굉장히 좋은 건데요. 우리 여주에서만 나는 토종모 씨앗에서 채취한 시래기예요. 그래서 무는 좀 너무 단단해가지고 육질이 너무 단단해서 무는 장아찌용으로만 쓰고 시래기만 먹을 수 있는데 시래기가 억세 보여도 굉장히 뜨거운 물에만 들어가면 보들보들해져요. 그게 장점이고요. 약간 매콤한 맛이 있다고 할까요? 생으로 먹었을 때는 약간 매콤한 맛이 있습니다. 원래 음식 맛은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먹는 사람한테 물어봐야 하는 법이죠. 이 집 밥맛 어떻습니까? 다 맛있는데 일단 그 개걸무 시래기 이 돌솥밥이 정말 맛있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 장을 되게 좋아해서 그 이 장만 있으면은 저는 다른 반찬은 다 필요 없고 장이랑 이 밥만 있으면은 몇 그릇씩 먹을 정도로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 저기 개걸무 시래기 돌솥밥과 장. 여기 음식 맛은 그러니까 조미료가 안 들어가서요. 굉장히 깔끔하고 담백하고 그다음에 먹으면 딱 건강해지는 그런 맛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일반 음식점에서는 이제 뭐 아무리 한 달에도 조미료가 약간씩은 들어가는데 우선 이제 직접 만드시고 직접 재배하시고 다 해가지고 하시기 때문에 좀 다른 것 같아요. 특별히 네. 더 맛있게 해서 주시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런 것도 있겠죠. 저를 좋아하시니까. 괜히 배가 고파지니까 밥맛 자랑은 이쯤에서 그만하고요. 더 궁금한 걸 보러 가겠습니다. 바로 이곳인데요. 최 대표가 직접 담근 장을 보관하는 장독대인데요.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 방식으로 장을 담근다는 최예숙 대표의 고집이 담긴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장을 담글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소금, 그리고 물, 그리고 좋은 콩. 콩이 제일 중요하죠. 정말 우리 땅에서 난 콩으로 외주를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소금은 천일염을 꼭 써야 되고 물은 지하수를 꼭 건강한 아주 정제된 지하수를 쓰는 게 제일 좋습니다. 수돗물은 안 돼요. 그런데 좋은 장은 좋은 재료로만 만들어지는 건 아니라고 하네요. 장을 담그는 그 시기도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그럼 우리 최 대표는 언제 장을 담그십니까? 1년에 한 번 정월장을 담그는데요. 음력 1월 달에 그것도 좋은 날 말날이나 당날이나 그렇게 좋은 날을 받아서 옛부터 어른들이 그 지켜온 그 마음이라 그럴까 정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희비지신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는 어른들의 그 지혜가 굉장히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역시 장은 정성으로 담그는 게 맞네요. 우리 선조들의 음식을 대하는 자세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